몇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몇 년간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거죠. 따지고 보면은 2006년, 7년에 경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 국민 앞에 직접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 여전히 뭐 진정성이 없다든지 또는 떠밀려서 마지못해 했다든지 또는 왜 좀 일찍 못했냐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야말로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바로 그 과정에 천착해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잘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박근혜의 그 과거사 사과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을 인정한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여전히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 간의 이 정치적 공방 수준에서는 일단 한 사람의 후보가 과거사 사과를 했고 다른 두 사람의 후보가 어려운 일 참 잘했다라고 한 것으로 정치적 논란은 일단락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잠깐만요. 그다음 두 번째를 또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어떤 아까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 과거사의 사과에 대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를 할 때 후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문제 말씀은 예. 물어야 된다고까지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덕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걸 덕담이라고 보세요? 덕담이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그 말언을 덕담이라고 보십니까? 비난한 거 아니고 박근혜의 사과도 덕담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 박근혜 사과는 진심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후보들 사이의 얘기는 얘기고 또 국민과 유권자들의 판단은 또 별개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것이죠. 뭐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찬 대표는 또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 잘한 것이냐, 잘하지 못한 것이냐,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역사 인식의 그 진전을, 굉장히 이렇게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럼 박근혜가 진심으로 한 거냐,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거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발언의 진심이란 것이 이게 뭐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이후에 말의 일관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지. 그거 자체가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잘한 일이다. 둘째, 진심이라고 믿자. 그런데 이거 칭찬할 일이냐? 저는 뭐 그 칭찬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김수진 교수께서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늦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이제서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한 일이고 진심으로 한 것이지만 그거 칭찬해 줄 일도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은 2012년 21세기의 인식의 수준에 와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허겁지겁 따라와서 2012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발언한 것이거든요. 그건 난 진심이라고 믿고요. 50년에 말하자면 지체를 이제서야 이뤄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손뼉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가 그 정도 인식, 국민 수준에도 못 따라가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겨우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잘했다 칭찬하자. 그리고 그건 진심이라고 믿자. 그러나 거기까지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오히려 늦었다. 예. 왜 이제서야 했느냐 이렇게 예. 평가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칭찬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뭐 정치인이 발언한 걸 우리가 굳이 칭찬할 것도 없고 또 역사 인식을 보편적인 인식과 동일시 시키는 것을 굳이 칭찬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특히